할렐루야. 오늘은 지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번처럼 야외에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장차 수석 제자가 될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어쩌면 스카우트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마가복음에는 1장 16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은 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에 정말로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어서 더 팬데믹이 심화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갈바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미련한 종은 감추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음성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장에서 그러니까 4장 38절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다음에 배척당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장모가 먼저 아마 베드로의 큰 후원자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늘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안식일을 지난 해질 무렵에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일이 그 환자들의 정말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마를 몰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못 가시도록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무리들을 뿌리치고 다른 동네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오신 목적,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환자들, 병든 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해방시키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이제 장차 수석제자가 될 베드로를 전격적으로 스카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부를 부르시더라. 어부 중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수석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의미들을 생각하며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전격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스카웃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의 오늘 세 번째 이 만남 전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시몬은 소개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전 말씀에서 4장 38절로 44절에서 열병으로, 장티푸스 아니면 코로나 등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던 장모님이 고침받고, 아마 그 장모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정말 수종자로, 서포트너로 분명히 바뀌어서 헌신하고 있었을 때일 겁니다. 이럴 때 각색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바로 이 수석 제자가 될 베드로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바로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합독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회당에서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대상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 회당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바닷가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에서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광야에서, 길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집에서 등등의 많은 곳 가리지 않고 에브리에요, 애니타임,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서 가르쳤는데, 대상도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과 달리 선민 유대인만이 아니라 당시에 소외되었던 어부, 세리, 그리고 병자나 소경, 나그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또는 설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선포에 배경이 된 갈릴리 호숫가는
여러분 그 남북으로 동서로 남북의 길이가 20km, 동서로 폭이 12km, 그리고 면적만 약 144km평방미터가 될 정도로 큰 어쩌면 호수가 아닌 바다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약 당시에 15,000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사는 마을들이 9개나 흩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의 대부분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은 예수는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데 바로 이 베드로를 찾아올 때는 그 전에 두 번의 만남 때에는 그런 시도가 없었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처절하게 실패했던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 있던 그 실망과 상심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으니 당신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오죠. 그 사실에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 안드레가 형 베드로 시몬에게 전도했고 또 한 번의 기회는 장모가 사장에서 열병에서 고침받는 이런 과정이 있은 이후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결정적인 찬스를 맞아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가 찾아오시는 이런 모든 환경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주님이 최상의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 속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시몬의 만남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낮에는 왜냐하면은 맑은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죠.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았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죠. 정글업의 법칙에 김병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꼭 낮이 아니라 낮에는 너무 고기들이 빠르죠. 그 둔한 밤에 꼭 작사를 가지고 가서 때로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는 늘 TV를 통해서 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전문가로 지금까지 그곳에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 물때가 언제 좋은지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다 알았던 베드로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상태. 그래 이제 낮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는 그래야 낮에 쉬고 또다시 밤에 그 일터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지치고 상한 그때의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최악의 컨디션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기를 잡지 못한 그 밤, 그 아침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의 이 안면이 있는 예수님이 예? 자기 배에 오르셨으니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배에서 부흥회가 열리게 됐고 지친 몸을 이끌고 베드로는 그 부흥회에 말씀의 잔치에 예배에 갑작스럽게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세 번째 베드로와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제자들을 사명자들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찾고 찾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늘 주목하시는데 그래서 사명자를 찾고 찾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우연히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명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정말로 십자가의 그런 짐들이 은혜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짐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선다면은 마른 막대기 같았던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자기 전문지식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했던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동일한 우리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베드로의 제2의 베드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때로 느끼지 못한 처절한 실패의 환경이 어쩌면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예. 어쩌면 저 역시도 그 많은 실패가 예. 정말로 뼈를 깎는 듯한 수많은 고통의 아픔과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했다라고 당연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고난, 칠 같은 어둠의 통로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면서 우리가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찬란한 새벽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통과할 수 없을 그때에는 그 험한 골짜기는 때로는 우리를 업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웨이메이커. 예?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늘 한순간도 잊지 말고 실패의 절박함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수가 된다.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폭을 예. 정말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 보면 이런 처절한 실패의 상황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성질급했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의 스카웃을 받게 되었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카웃이 사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양만 형식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어느 것 하나 우연인 게 없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로서 큰 소리치며 살았던 이 시몬이 정말 어쩌면은 한마디로 실패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전문가인 목수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두 배에 가득 차고 친구의 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혔을 때 이 논리의 비약 앞에 계산으로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혼란을 당했던 것처럼 정말 어쩌면은 우리의 내 상식에는 내 생각에는 1%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내가 잡은 것이 없으되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으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몬은 이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소명 앞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동일한 어쩌면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이끄시고 아마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주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로 11절에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니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는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제 이 평생 한번 겪는 대박이 났으니까 로또가 터졌으니까 큰 배도 사고 예 그리고 큰 집도 사고 이제 그 성공의 축복의 은혜를 나눌 수도 누릴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그 일들을 이 성공을 기반을 사업 확장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나 자신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과 똑같은 고백으로 이 베드로 시몬 역시 이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다혈질의 실패만 거듭했던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개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이 된 이후에 물론 베드로가 많은 실패도 거듭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도 받기도 하지만 이후에 십자가를 외면하다가 또 십자가 없는 구원을 주님을 만류하다가 사탄이라고도 되고 또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도 거듭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 거듭 제자로 거듭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수석제자로 사도로 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 동네에 가서 빌립을 만나 전도하여 제자를 삼게 되고 또 빌립은 자기 친구였던 안드레를 찾아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더라 메시아더라 예. 그렇게 고백하자 안드레는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냐. 바로 그런 불신이 의심이 가득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자마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깨뚫어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안드레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라고 하는 고백함으로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초청하시고 스카우트하시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워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2명을 세워서 지구촌 선교를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를 맡겼던 주님은 지금도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 나서고 우리를 제자 삼아서 21세기 지구촌 선교를 마무리하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복된 우리 재단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로 그렇게 주님이 소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사명을 우리가 다시 이어받았으니 그 정말 사명을 이어받은 저희들답게 이 지구촌 선교 21세기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소원을 정말 이루어가는 재단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업장이, 가정이, 일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시간 때로는 수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늘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2의 베드로, 제2의 안드레, 제2의 빌립, 나다네일과 같은 제자로 지구촌 21세기의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한 주간 동안도 또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승리로 늘 해피하게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또 한 주간 여러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승을 그리는 부리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간의 백신으로 우리 저항력이 건강하고 충만해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무리 어떤 혼동과 답답함이 있어도 우리는,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자부심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드리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도 하루하루 한 주간 동안도 은혜의 한 날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베드로를 찾아와, 그 실패 현장에 찾아와 스카우트하시고 사명을 부여해서 위대한 수석제자를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구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